안녕하십니까. 환경보건 문제풀이 460제. 이번 시간은 챕터 5 생활환경 집합소 144번부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44번은 역시 올해 출제된 문제입니다. 올해 7월 달에 있었던 문제고요. 신축 건물 증후군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오염물질은 이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생활환경과 관련된 이 집합소와는 관련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내 공기 질이라든지 실내 공기 오염물질이라든지 또는 신축 건물 증후군 또는 새집 증후군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헌집 증후군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이론을 숙지를 하시고 계셔야 하는데 우선 보기를 먼저 볼게요. 오존이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일산화탄소가 있고 포르말데하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축 건물, 새로 지은 건물에는 들어가는 건축 자재, 인테리어 자재, 도료라든지 페인트 또는 뭐 벽지, 뭐 이런 니스 이런 모든 물질에 다 방부제 혹은 접착제 성분으로 들어가는 포르말데하이드. 요게 정답입니다. 오존과 미세먼지, 일산화탄소는 딱히 신축 건물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전반적인 오염물질이고 포르말데하이드는 새로 지은 건물, 새집 이런 데서만 나올 수 있는 물론 포르말데하이드의 특성상 이 접착제 성분에 들어가는 그런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의 특성이 아무래도 좀 응고가 되고 이렇게 응결이 되고 이렇게 단단하게 굳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계속 나오거나 처음에는 적게 나오다가 1, 2년 후에 더 많이 나오거나 이런 변수들은 소재에 따라 또는 재질에 따라 건물의 구조에 따라 어디에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신축 건물 증후군 또는 이 새집 증후군 문제에서 가장 질문도 많이 나오고 가장 수험생 여러분들이 응시생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새집 증후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그 중에서 예. 포르말데하이드는 포르말린 성분으로 나오기도 하고 포르말데하이드 그 원래의 물질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애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수십 문제가 있었거든요. 최근까지 언제 많이 나오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요. 해요. 그래서 얘네들을 베이크아웃이 뭐죠? 베이크는 굽다, 아웃은 내보낸다는 뜻이죠. 그래가지고 새로 진 집은 아무래도 내장재라든지 벽지라든지 인테리어 자재 같은 것들이 좀 덜 말라 있거나 건조가 덜 돼 있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포르말데하이드 또는 포르말린 포르알데하이드의 40에서 60% 수용액이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되는데 이 포르말린은 또 강력한 방부제여서 거의 모든 기자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과거에 지었던 집에는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최근에는 뭐 친환경 건축자재라든지 친환경 소재라든지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들도 꽤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을 좀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내보내려고 베이크아웃은 한 3일에서 4일 또는 일주일 넘게 그 새 집의 난방을 최대로 가동을 시키면서 창문을 열어놓는 겁니다. 그러면은 아무래도 온도가 높아지면 기화돼서 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바깥으로 잘 나갈 수가 있겠죠. 그러나 얘도 완벽한 건 아니어서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포르말데하이드는 직구